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를 위한 제4차 국민보고대회를 여러분의 큰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지도부께서는 무대 위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당 지도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부께서는 한번 손을 들어서 포즈를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국정원을 개혁하겠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게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국정원 개혁하여 정의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희망의 플랑 전달 행사를 하겠습니다. 희망 플랑이 뒤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철 의원님, 설훈 의원님 그쪽으로는 통로를 조금씩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걸어올 수 있도록 이 희망의 플랑이 우리 지도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로를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직접 만들어주신 희망의 플랑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은 희망 플랑이 지도부께 네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대로 서서 포즈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카메라, 예. 언론인들께서 지금 다 찍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정원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체는 아니죠. 국정원 개혁해야 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이제 플랑을 접고요. 지도부께서는 단상 아래 자리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 제 오른편으로 서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조금 앉으시면 또 뒤편에 계신 분들도 앉으실 수 있고, 조금 앉아주십시오. 자, 앉아주십시오. 통로를 빼고 조금씩 앉아서 우리 본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헌정수호를 위해 앞서가신 순국선열 민주열사를 기리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네. 자,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으로 무너진 국가기강을 다시 일으켜 세워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청 광장을, 뜨거운 8월을 광장에서 사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민주당 당대표 김한길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찬 격려의 박수로 김한길 당대표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시죠, 다시.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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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김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렁찬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십시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벽이 제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의 함성은 그 벽을 충분히 넘을 것이고 마침내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다시 반드시 세워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났습니다. 어거지로라도 국정조사만 끝나면 상황이 끝날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틀려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면 천막이 많이 썰렁하겠네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 일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천막에 많이 못 있게 되면 그때는 제가 낮이나 밤이나 새벽에도 천막을 집삼아 당대표인 저부터 여기 광장에 천막을 지켜내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김한길이가 여기 광장에서 노숙하면서 천막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국정원 국정조사,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국정조사였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보면서, 청문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벌어진 국기 문란 사건들처럼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였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정조사, 증인을 보호한다면서 가림막으로 진실을 가린 국정조사, 집권당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감싸며 변호하고 진실을 말하는 증인을 윽박지르며 지역주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과거에 어떤 대통령 치하에서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국민과 국회를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농락했던 적은 없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눈뜬 사람 한 사람만으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딸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계속되는 침묵이 나라를 더욱더 큰 혼란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침묵을 깨고 말씀해야만 합니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벌어진 국기 문란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성역 없는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국민과 국회의 뜻에 따라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났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 행복 시대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여섯 달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원칙과 신뢰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파기해온 여섯 달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하게 만든 반년이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들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물대포를 쏘아댔습니다. 민생 대통령을 약속했던 약속을 저버린 자리에는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들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비밀 금고와 부자들의 명품 지갑은 지켜주고 힘없고 빽없는 월급쟁이와 중산층부터 세금을 쥐어짜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폭탄 선언이 있은 것이 바로 보름 전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며칠 전에는 전세난 대책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전세 대란을 내내 방치하다가 내놓은 정책이 고작 빚을 내서 집을 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엊그제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은 또 어떻습니까? 대기업에게는 손 안 대고 국민에게는 더 크게 손 벌리겠다는 것이 전기요금 대책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원가보다도 더 값싼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상위 20%의 기업이
전기요금으로 누린 혜택이 작년 한 해만 해도 7,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전력대란이라며 국민들에게는 폭염에도 에어컨도 못 피게 강요하면서 대기업은 원가보다 값싼 전기를 써도 좋다는 발상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부자 감세요 서민 증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미 경제 민주화는 자취를 감췄고 무상 보육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지방정부에는 무상급식 예산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800조, 가계부채는 10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국민 행복시대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광장에서는 무서운 호랑이처럼 국회에서는 우직한 황소처럼 일하면서 싸우는 원내의 병행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무소의 뿔처럼 나아갑시다. 전진합시다. 함께 가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투쟁의 의지를 불살라주신 우리 김한길 당대표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지난 대선은 역대 대선 중 가장 깨끗한 대선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게 생각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우리 MB 정권은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예. 자, 다음은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의 투쟁을 성원해 주실 그룹 우리나라를 모시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로 우리나라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새벽에 하나, 둘, 비가 셋. 오더니 하나, 둘, 정말 셋.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 둘 셋. 정말 뜨겁게 싸우다 보면 시원한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도 시원한 빗줄기가 내려지기를 진짜 바랄 텐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힘을 더욱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마이크가 아직 안 나와서. 하나, 둘, 셋. 네. 예, 마이크를 모니터에서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거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제가 의원님들보다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좀 기분이 우쭐하네요. 네. 정말 좋습니다. 거리에 계시는 우리 민주당의 깃발,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 젊어진 민주당, 활기찬 민주당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저희 저 김광석 씨의 일어나 여러분과 같이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크게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운데 그서 있어 안치야 또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없이 부초쳐
그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오수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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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너와 나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우리 강원 동지들과 많은 국민들의 함성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힘주시고 하나, 둘, 셋!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 늘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살아 힘든 거고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자, 여러분과 불러보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힘차게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한 번 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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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네,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면서 불렀던 그 노래 그리고 촛불을 염원하는 노래,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평화를,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다시 광화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피켓은 높이 들어가지고요. 네, 함께 흔들어주시고 깃발을 들고 계신 분들은 깃발이 힘차게 휘날려주세요. 바람이 거셀수록 우리들의 깃발이 더욱 힘차게 펄럭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요 우리를 수많은 밤들에 피어나던 노래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촛불의 바다를 광화문 내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의 함성 뜨거운 노래 영원히 간직해요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촛불의 바다를 광화문 내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앞에서부터 피켓 파동 타기가 무엇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목소리 크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힘차게 싸웁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힘찬 노래를 해주신 우리나라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앵콜은 아까 계셨을 때 앵콜을 하셨어야 되는데 내려가셔서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청문회를 진두지휘하고 국정원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신 나머지 새까맣게 타버린 전병헌 원내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전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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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비가 쏟아지고 또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를 멈추게 하시고 선선한 바람까지 보내주시는 걸 보니까 하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목이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입니다. 그렇게 뜨겁던 여름도 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어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입니다. 세상 다 삼켜버릴 듯 기승을 부리던 무더운 여름이 가고 있듯이 막무가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도 결국 민심 앞에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규명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땀 흘리는 애국시민들의 노력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로 국정조사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우이자 몸통 김무성, 권영세는 끝내 국민의 소환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을 감싸고 있는 배우가 누구입니까? 이들이 누구를 믿고 그토록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 청와대입니다. 국조특위위원들의 항의 소환조차 거부하는 오만 불손한 청와대, 여기에 대해서 지난 8개월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는 바로 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배우가 아닙니까? 원세훈, 김영환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새누리당이 국민을 무시한 채 증인 감싸기에 급급한 것, 이 모든 지침을 내리고 있는 배후가 바로 청와대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횃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를 통해서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의 삼각 커넥션이 완전히 밝혀진 것입니다. 권은희 과장의 증언을 통해서 축소, 은폐,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불법 대선 공작이 자행됐고 그 불법을 덮으려고 또 다른 불법을 자행했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대통령 사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민주당이 관철시켜야 할 민주당의 절대 사명이란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절대 쉽게 물러날 저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결코 만만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불태전의 각오로, 사직생의 결의로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날까지 국회와 광장, 광장과 국회를 오가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은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전병헌 원내대표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청문회를 쭉 지켜보니까 국정원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자기들은 불법 대선 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북 심리전을 펼친 것이라 이렇게 답변하는 걸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계속 그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그렇게 떳떳하면 대북 심리활동인데 도대체 그 글들을 왜 다 지웠습니까? 떳떳하면 왜 지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지운 건 아닌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네. 뒤에 거 세 번 하는 거 아시죠? 장막을 걷고 국민과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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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소통해야죠. 왜 소통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반 이상이 국정원이 대선 개입했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왜 소통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행사를 더욱 빛내주기 위해서 우리 당의 가장 잘생기고 멋진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다른 여기 남성 의원님들께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대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 당에서 가장 멋진 남성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중창단을 모시겠습니다. 네, 정호준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윤호중 의원님, 임내연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박안주 의원님, 김경엽 의원님. 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타는 목마름으로와 바위처럼을 여러분께 선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
제대로 할 때까지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시간 관계상
그저 여러분들께 그래도 같이 하겠다는 그 의지, 마음 하나로 모인 우리 남성 중창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저기 중간쯤에 목소리가 저만큼 크신 분이 한 분 앉아 계세요. 나 요 행사 끝나고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에 청문회 다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네, 다 보셨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두 증인들 얼마나 뻔뻔했습니까? 오리발을 좀 넣어주고 싶더라고요. 모르쇠로 일관하고 뻔뻔하게 진실을 회피했지만 그 어려운 증인들을 데리고 청문회를 이끌어낸 우리 국정조사 특위위원단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이번 청문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선고 질문으로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신 우리 정청래 간사 의원님을 모셔서 규탄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강렬한 박수를 보내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벌써 올라오셨군요. 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흡족하게 속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속병 만나게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더 잘할 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7월 2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53일간 새누리당의 방해책동과 핵심 증인들의 선서 거부 모르쇠 답변으로 저희들도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참 답답했습니다. 저는 간사로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은 없었고 협박만 있었습니다. 공감은 없었고 공갈만 난무했습니다. 타협은 없었고 타격만 있었습니다. 붙잡아오면 도망가고 또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여러분 참으로 힘든 국정조사였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런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결실을 거둔 진실의 성과도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국정조사 세 번째, 네 번째 사항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과 인권유린 그리고 매관매직은 우리 민주당 국조특위위원회 날카로운 공격으로 무너졌습니다. 김민기 의원이 112 통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께 요청했습니다. 통로를 열어줄 테니 나와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여직원 부모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셀프 잠금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더 이상 이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과입니다. 또 하나 매관매직은 없었습니다. 저들이 요구한 증인 김사웅 증인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된통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김사웅 증인에게 매관매직을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논리는 무너졌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기문란과 김영판 청장의 허위수사 발표는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단의 확대 개편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가했고 책임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진시킨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댓글은 있었고 알바비로 9,233원을 지급했다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자금 꼬리가 드러났습니다. 김용판 청장은 2012년 12월 14일 오후 8시부터 발견된 댓글을 정확하게 24시간 후인 12월 15일 밤 8시 8분부터 지우기 시작했고 16일 밤 11시에
허위수사 발표를 하기로 짜맞추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실에서 허위 조작 브리핑을 하자는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경찰 동영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던 권은희 수사과장이 증언했습니다. 수사 책임자는 권은희입니다. 그러나 서울청은 밤 11시 발표 불과 18분 전에 10시 42분에 수사 발표 내용을 숨긴 채 수서경찰서 수사팀들에게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수사 내용을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댓글은 적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철저하게 배제된 허위수사 발표였음이 국정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댓글은 많았고 댓글은 발견되었으나 댓글은 지워졌고 그리고 허위수사 발표를 함으로써 3차 TV 토론이 있었던 12월 16일 날 밤 11시에 대선은 결판났고 그리고 불법 대선 부정선거로 민심이 왜곡됐으며 표심이 왜곡됐다. 이것이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던 진실이라는 것을 당원과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특위에서 공개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청와대까지 가는 길은 너무도 멀고 험난했습니다.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연락하고 사전에 연락하고 갔지만 경찰은 막아섰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통행하는 길을 어찌하여 국회의원을 막고 있는가? 라고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경찰 중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요소는 차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위험요소인가? 그리고 그들은 말을 닫았습니다. 청와대 정보비서관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시민들은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입장 통일했다.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국정원도 서울청도 불법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 아니냐. 그러니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으니 더 이상 침묵을 깨고 이제는 침묵을 깨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오늘 검찰에 위증을 한 증인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싸움의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부족한 민주당이지만 도와주십시오. 국민이 야당을 버리면 여당이 국민을 버립니다. 여당은 권력기관과 동지라면 야당은 국민과 동지입니다. 국정조사는 이렇게 끝났지만 이제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잘 싸울 테니 부족하지만 민주당을 도와주시고 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희 부족했지만 국정조사 특위로 활동했던 한 명 한 명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애정어린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맡아주셨던 신기남 위원장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민기 의원, 박남춘 의원, 박범계 의원, 박영선 의원, 신경민 의원, 전해철 의원, 그리고 진보당의 이상규 의원까지 여러분 저희는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국조특위에서 불씨를 지피는 발화지점이 되었으니 그 불씨는 국민들께서 불길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찬 규탄사와 결과 보고를 해주신 우리 정청래 간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판 재판이 금일 오후 6시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은 8월 30날 아침 10시에 권은희 수사과장과 증인 대질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큰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정조사가 끝났다고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면 누가 용서하지 않습니까?
제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힘찬 구호 한번 해보실까요? 헌정문란, 국기문란, 남재준을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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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나서 해보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배에 힘을 주고 모두 자 일어나십시오. 이제 구호 몇 번 재창하고 저희가 제4차 국민 보고대를 마치겠습니다. 자, 배에 힘을 꽉 주시고요. 선거 개입 불법 대선 국정원을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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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통령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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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주주의 파괴온상 국정원을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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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할까요? 국정원을 비호하는 새누리당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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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대선 거입 진상규명을 위한 제4차 국민보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이어서 시국회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